Just like the street lights lit this town, like a fire in a blaze, gotta burn it down. Can't be afraid to leave this out. We got this far, don't know how. UDT 8기 김영춘 선배님은 1962년 UDT B6 과정 8기를 수료하시고 수중 파괴대에서 특공작전을 수행하시다가 1964년 5월 해상경찰대 유리교로 발령 후 1970년 2월 28일 전역하실 때까지 북파 공작원으로서 15번의 대북작전을 수행하셨습니다. 군 시절 강인한 훈련으로 인한 부상과 고엽제 후유증으로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으시며 몸이 불편하시지만 UDT 출신답게 강인한 정신력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당시 UDU에서 대북작전은 UDT 교육을 수여하여지만 그 자격이 주어지며 UDT 후배들에게 선후배 간의 의리를 지키고 세계 최강의 전통을 계속 이어나가길 당부하십니다. 선배님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드리고 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선생님, 저 해군에는 몇 년도에 입대하신 겁니까? 61년도. 예. 8월 7일에 입사했어. 아, 그러면 신병기수가 해군기수가 91기. 아, 91기로. 그럼 그때 직별은 처음에 무슨 직별이었습니까? 그때 처음에 해군 뭐 병기사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직별. 예. 소외 보통과. 소외 보통과. 아, 소외. 그러면 UDT 교육을 62년도 예. 6월 16일 날 입사해가지고 예. 11월 4일 날 수술했어요. UDT 8기생 때 그러면 뭐 교관단은 혹시 기억나십니까? 교관 예. 박상조 예. 죽은 박상조 예. 신춘기 예. 박윤석이 예. 그 다음에 최도희 예. 또 한 분은 그 상사인데 최인순 한학준이 아 한학준 선배 예 인천에 지금 살고 있을 거야 예, 예. 교원인데 예 그리고 정 그분이 포격 담당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감석돌 가지고 정 신춘규 얘기했나 예 박윤석이 그 이름이 뱅뱅 돌도 안 나온다. 그때 그럼 교육대장이 박어제 박호정 내가 교육대장이 그때 대위였어. 예, 예. 그때 뭐 교육 받으면서 특히 기억이 나시는 건 혹시 있으십니까? 뭐 모든 거에 기억나는 거에 많지 예. 많은데 고생은 해병대 똥통에 예. 그 요즘부터는 똥통 분유하는데 그 위에 집천막이 있는데 예. 햇빛 가림이 있는데 얻거든 예. 그지 그 운동장 저 학교 국민학교 교실만 하갖고 예예. 그게 집어넣으면 지옥기술 때 그거 들어가면 똥 두께가 대변 똥 두께가 햇빛에 쪼개가 일탔고 이런데 거기다 넣는다고 넣으면 키가 적은 사람은 입가에 넣어야 돼 들어간대 예. 키가 큰 내가 제일 키가 컸는데 졸업사진에 예. 보면 예. 내가 워커를 저 편성화 그걸 예. 신고 하는데 끝을 닿아야 돼 끝이 닿으면 괜찮은데 내 옆에 맨날 오는 거야 잡으라 예. 안 그러면 똥줄 들어가는 게 밑에 예. 뭐 돌이나 뭐가 있냐 예. 그런데 그럼 그대로 나오는 거야 나오면 시치지도 안 하고 경화동 훈련소 해병대 훈련소거든 예. 그 문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면 시내로 가는 거야 예. 시내로 가면 그 대변 무단은 똥이 말이야 아스팔트에 막 떨어지는 게 떨어져도 의미가 없다고 그렇다고 요즘은 좀 진정성을 잃고 하지만 그런 게 그때는 없다고 예. 지역지 일주간은 법적으로 예. 이상이 없다고 예. 하자가 없고 이럴 거야 그래가지고 글로 해라 어디로 가라 뭐
경화동을 해가지고, 그 교육대, 신병, 하사관 교육대가 있다고. 예. 사관학교 들어가는 오른쪽에, 뻘. 예. 뻘, 그 들어가가지고, 그 태백동에서 내려오는 하수, 물은 똥덩어리가 막 내려온다고. 예. 그 사람들이 옷을 어떤 청소 차가 있고 뭐 있지만, 그땐 그런 게 없었거든. 예. 똥통 들고 풀어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데, 전부 새벽에 길, 그, 또랑에다 다 버려버리게. 그럼 그거, 그, 뻘밭에 그, 저, 처음 똥덩어리야. 그런데 그거 다 잡혀가지고, 특수 치약이 나왔다, 이게. 예. 교관들이. 예. 특수 치약 나왔으니까, 이빨을 닦으라, 이게. 그걸 가지고 손에다 찍어가지고, 뻘로 찍어가지고, 검은 이빨 닦는 거야. 예. 교관 일곱이거든. 예. 일곱인데, 어떡하나, 이빨 보아야 된다고. 예. 미제 치약과 이빨 잘 닦아놨고, 있다. 이빨을 보여야 되나. 그걸 닦고 나면, 아이베스 고포들을 엎어놓고, 예. 물이 조금 늘어오는데, 거기다가 엎어놓고, 이쪽에서 지금 빠져나가야 되는 거야. 예. 교관은 위에 타고 있다고. 예. 그래야지 압력이 내려와야 나가기 힘든 거야. 예. 그래, 바닥으로 옥, 정상적으로 해놓으면 못 빠져나오지. 근데, 예. 뒤집어 놓으면 고가야 있나. 예. 예. 그리 다 빠져나와야 돼요. 예. 그것도 여러 대 안 되고 한 대 나놓고 한 놈, 두 놈, 그렇게 예. 빠져나갔대. 그 훈련을 받는 도중에, 똥터 두 번 더 가나 세 번 더 가나 이렇게 탔고, 해병대, 그, 근데, 예. 똥똥이 올라가지고, 예. 거의 술을 마약, 모아놨고. 그, 요 정도 그렇지만, 여기 있지. 30분만 불참하면 태교거든. 예. 미국식으로. 예. 그래, 나도 똥똥이 올라가고, 이거, 엉디 부었는 거야. 예. 근데, 동기생 김영태라고 해군에서는 한 상기 빠르다고, 이긴가 상기 빠르다고 빠른데, 예. 영태라고, 김영태, 김영철과 어행자매라고 이랬지, 다 지내자려가지고. 예. 첫 외박, 4학년 때 마치고, 첫, 지역주 마치고 외박 나가는데, 그제도 욕지, 그, 저, 그 갔다고. 예. 영태 집이 그거라고. 예. 가니까 아버지가 농주를 담아놨더라고. 예. 속천 거기서 해, 저, 이제 여기서 탔다고 또 고도구리만 조그만 배 탔는데 타가지고 농주를 해놨는데 그걸 막 사발대기를 모았다고 두 개야. 묵고 나니까 아침에 밤에 자니까 엉디가 공개가지고 말이야. 죽는 땡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요일 또 절기가 없겠는데 일요일 아침에 배 타고 가는 거야. 들어가고, 장천, 그, 저, 교육대 가니까, 위생 하사가 이거 말이야. 그러면 얼굴은 화 안 하다고. 저거 뭔데, 외곽 나가 부었는 거야. 예. 이 새끼는 있어야 되는 거야, 위생 하사가. 그래가지고, 영태 부르는 게, 영태야, 이래 안 되겠다. 유창을 어디 가야, 깨진 유리가 있길래 탁 때려가지고, 모낭에 가져오래. 가져왔더라고, 영태가. 그래, 어디, 그라 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고름하고 많이 나온 거라. 예. 이물질이 나와가지고. 예. 그래, 아침에 의생하자 들어왔는데, 아가전기 바르고 다 해보니까. 어, 금방 나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똥똥 면했지. 그, 우리 동기생이 내는 거 아는데, 신병 동기생이 내는 거 아는데, 다 똥똥 걸려가지고 나가버린 거야. 그래, 91개는 내 밖에 없는 거야. 예. 교육받을 때, 저, 그때 당시 육군 첩보에서도 교육받으러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육군 첩보대에서 내가 생각에는 아이디에서 다섯 천 개 있더라고. 예. 5, 7, 35, 35, 35개가. 예. 다섯 땐가 일곱 땐가 우리 보드 시치는 그것도 엎어놓고. 예. 엎어놓은 게 아니라 그대로 놔놓고. 예. 태자도 짓고 잡고 놔놓고 어디 갖고 오는 거야. 그래서 교관도 찾더라고. 사실. 화면도 그 장차는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래 제가 연락해본디. NATU, 그, 저, UDU, 그, 함대 사령부에. 그래서 예. 보고를 하더만. 육군 본부에다 갔다, 해군 본부에 갔다 보고를 해버린 게. 예. 거플라시, 탄력 옆플라시니까, 탄력이도 뭐, 뭐, 없으니까 없다 해야 될 거니까.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루 받고 못 받으니까 도망가 버린 게. 그래, 육지에 있는 이 물속에, 그래, 물에 그 보트 타봐야. 저 산에, 우리는 원주 일군 학생학교 이타교육 갔다고. 예.
이따 그 갈 때 사진 찍어놓은 게 어디 있다고. 네. 맞아서 찍어놓은 거. 예. 백과장하고 소래이랑 그 사람이 인솔하고 김정문 대위하고 김현상 간대. 문장원도 가고 다 갔다. 노릇고개라는 게 또 원주, 노릇고개. 예. 원주가 뭐, 예. 유격장 그 부분, 노릇고개라는 데. 왜 노릇고개를 하나 뭐. 고발이 심하다고. 예. 그래도 우리하고 구호식인데, 우리 골탕민이다고 저는 그러는 게, 죽은 돌아가신 강명구이가 말이야. 교관 앞에 서가지고 쉐에 달려가는 게, 가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지. 예. 이 시기 피격자 골탕민이라고 저거 잘 딸린다고 했는 게, 이 유디, 유들만 더 잘 딸리거든. 예. 그러니까 다시 그 노릇고개 안 가더라고. 그거 이제 우리 골탕민이 곳이야. 예. 지옥 중으로 안 가진데. 예. 그래가지고, 원주 일군 나와서 하나, 그 유격자이. 원주 또랑 그, 내과가 크다고, 큰데, 기차가 그걸로 달려있더라고. 근데, 그거에 교육받는데, 그놈들 잘하긴 잘하더라고. 병장인데, 급경사, 그 후에서, 이 암, 뭐, 부리끼도 없고, 높은 줄을 타고 백상에 오는데, 세 번 뛰더라고. 그 압력에. 예. 저 충격에. 예. 그래, 그거에 맞추고, 식사를 하는데, 멸치가 말이야, 구부러지다고 이만한 숟가락만 하는 거야. 예. 통멸치가. 근데, 대인장에 덩어리가 있더라고. 예. 국이, 호남 국이. 예. 그래가지고, 우리, 김정은 대위가, 식사, 어이, 빨라, 식사 내줘라 하면서. 나도 보고 나와버리는 거야. 나와버렸더니. 왜 얘기를 했던지 간에, 저녁에 학교자에 왔더라고. 예. 오재이라고 대리야. 이 사람 와가지고 저 카페메라 그랬는데 거기다가 식사를 제공하고 술도 제공하면서 사과를 하더라고. 잘못했다면서. 예. 일주일 받아야 되는데 그 이틀 받았거든. 예. 학교 사관 학교 저 원주 일군 하사관 학교 연병장에서 하려 받았고. 예. 왜냐면 이제 장애물. 예. 그거 아이고. 그래서 사고 받아줘야지. 그때 백운기, 예. 소령이 과장이야. 백과장이 돼. 인천 19세 대령이면 같이 술 먹고 이랬다고 그러고. 예. 김선수하고 나하고. 백운기 선배도 미국 실교육 갔다 왔던 선배. 어, 예. 그런데 제실 고울린데 소령이 먹었다고. 예. 선수하고 나하고 서야 자기 보시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제일 이쁘게 고울리는 게. 그 사람 참 오래 살았는데 얼른 못 살았다. 나를 보고 항상 양팔력이 양팔력이 퇴근을 잘 안 한다고 안 하고 우리하고 술 먹는 게 그 재미라. 하면 술 먹고 싶으면 퇴근할 시간 되는데 이거 차 자기 차거든. 근데 차 타고 되는 게 다 한다고. 백운기 선배도 그러면 인천에서 같이 근무했습니까? 그래 그래. 재밌다. 술 많이 먹고 술 먹어도 표시가 안 한다고. 얼굴이 우리는 붉어지는데 그럼 과장님은 얼굴도 안 빨라진다고. 하얀 거. 김선수하고 한 가지라고. 김선수는 승부하는 뭐, 얼굴이 하얘지는 거야. 그, 나 잘 알고 보니까 그가 나쁘대. 예. 얼굴에 붉은 색이 나야. 맞습니다. 가이 좋고, 위가 든다. 김종훈 선배도, 저 미국 유학 갔다 와가지고 유티 근무하다가 인천으로 올라왔다. 그래, 유티. 중위 달고 울트 왔더라고. 예. 책임 장교로 왔더라고. 예. 부장. 부장 왔대. 부장 있는 거 보고 내가 서울로 가버렸지. 인천에 가버렸거든. 그래서 인천에 가시니까 대일 달고 거기다 과장으로 왔더라고. 선배님 그러면 수료하시고 UDT 생활 하시다가 유류로 인천으로는 몇 년도에 올라가신 겁니까? 65년도 4월 5월 4일 날 갔다. 그럼 몇 년까지 계셨던 겁니까? 그럼 몇 년이고 70년도 2월 28일 전 되시니까 예. 만 6년 정도. 응? 만 6년 정도 유예. 6년 못 되지? 예. 이야. 6년에서 몇 달 빠지는. 응? 어? 6년에서 그래, 몇 개월 빠지는. 빠진. 예. 그때 당시 대북작전한 그 유류의 해상정찰 때 대북작전 요원들은 전부 UDT 교육받은 UDT 출신자들로 구성된 겁니까? 그때 당시에는 UDT 교육 받는 사람을 해야 되지. 예. 일반, 진에서 4개월 UDT 이탈 교육 받고 온 사람들. 예. 한 달 받고 4주. 서지다 했다고.
갈 수, 저, 수가 없고, 예. 죽어난 사람, UDT 교육받고 올라와야, 예. 그 UDT 교육받고 오면, 저, 교육 시기가 없는 거야. 예. 사격훈련만 하면 되는 거야. 예. 수요이고, 체열이고, 뭐, 100%니까. 예. 사격훈련은 개구리고, 뭐, 망그리고 나고 쓰는 거야. 예. 총알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예. 그때 그러면 UDT 출신자들 몇 명으로 해상 경찰대가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경찰대 16명인데 예. 김선생하고 잘 놔두고 예. 최철석이 문 장군 예. 그 다음 강명복이 예. 조인철이 예. 여두목 이광 이 만석이 여두목 예. 예. 그 다음 내 김기남이 예. 정종화 예. 김용태 예. 또, 최중석이. 예. 또, 권오고이. 예. 김기남이. 예. 장희재. 예. 김기남이 장희재는 작전 다 해봤다. 그래도 와 있었다고. 예. 권복일 선배도 있긴 있었죠. 권복일이. 예. 그러니까 김선수. 권복일은 내 8기생 동생이야. 예. 김선수 선배. 김선수. 예. 그걸 보이지. 하여튼, 16명이 되는 게 왜 되나, 뭐. 허필론. 허필이라고 있었다. 허필론, 네. 그 있었고. 노영세도 유디, 원주 일군 하산할 때 교육받아갈 때 같이 갔다고. 네. 그리고, 허칠남이라고 있었다. 네. 노영태 허칠남이는 밥하러 와가지고, 우리 배식하는데 자기 있어야 되거든, 섬에. 예. 근데 그놈들이 전에 나한테 얘기했다고. 예, 예. 자꾸 가려는 거야, 이거야. 예, 예. 그때 사람도 못 다니고. 예. 그걸 들어봤다고. 두 분. 여기 보면 두 분인가 세 분 돼 있다고. 예. 근데 그거를 인정이요. 인정을 할 수 없는 거야. 보상이 주는데, 처음에는 작전했는 것만 하는 사람만 주는 거 아니고. 예. 근무했는 것만 주니까. 그래, 이제 유튜브 피고 교육만 받은 사람들 다 받았지. 우리하고 똑같이. 작전도 안 했는데 그냥. 그래 다 받았다고 그 나온 놈은 다 받았다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내가 보상위원회 편의를 썼는 거야 예. 이런 사람이다 회철남이 포항 왔더라고 왔는데 조인철이 들고 왔더라고 예. 그래 편의를 써가지고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5초 후에 내 목을 쳐도 잘게 받겠다 예. 내가 저 보상위원회 위원장한테 예. 그걸 써놨더만 인정을 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도 교육받았 돈 받았다 예. 실제 대북작전을 했기 때문에 선배님 같이 데리고 갔기 때문에 이제 인정해준 거죠 나 5초 후에 내 목을 쳐서 달게 받는다고 이랬다고 마지막에 예. 그럼 선배님 64년도부터 70년도까지 나오면서 마지막 대북작전이 68년도였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는 그래, 마지막 68년도 예. 야, 68년도 했다고 68년도 68년도까지 하고 6월 20 2일날 우리 당했거든. 예, 예. 6월 22일날 달랭 당하고, 김선수하고 노영태하고, 김기남이하고, 김선수하고 서 들어갔다고. 예. 들어간대. 들어가기 싫더라고. 예. 당해놨지. 예. 그래가 내가, 못살겠다가 독수리, 파리채, 우리 갈매기가 보이나 해야 되니까, 안 보인다, 이게. 예. 근데 지금 외우고 있거든. 그때 구조 조건이 호출 번호가 뭐가 뭐 3땡 했대 SOS 치면 안 돼 젊은 알아봐 영어를 예. 하면 알아먹기 때문에 예. 3땡 이런 게 그래가지고 선수야 파리채 우리 안 보인다 했나 그래서 사탕항에서 내가 묻고 우회를 해야 되니까 들어가서 오시다 얘기야 들어가서 빨리 가야 늦갑이다 얘기야 이 새끼 큰 손 안 보는데 옹진항까지 들어가는데 거의 옛날 같은 그 정도면 이 새끼가 이탈해야 되는데 못 본데 1인용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덜 들어왔던 거야 예. 이야 그 들어가는 한 발자씩 더 들어가는 게 오늘 겁나는 거야 예, 예.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되니까 아주 가까이 갔지 그러니까 이 새끼가 하는 말이 조심감이야 그러면 뭘 주더라고 예. 그 선수야 니 바다를 먹어 이러는 거야 모르겠습니다 그래 나와 보니까 나이타 들어가 나이타
라이터에다 뭘 걸어서 해놨더라고, 연매로 해놨는데. 그걸 이제 중앙정부의 공작 과장 책임자고 암을 해는 거야. 안전지대 가글라, 이걸 도와, 우리 도와. 저 건네줘라. 예. 예. 그 나중에 보니까 그걸 계속 그래 하더라고. 처음에는 몰랐는데. 예. 그래, 저 정진의라고 김포사한다, 윤진의 대리이다. 예. 그때는 올부, 윤단자이다. 연평도에서 같이 술도 먹고 이랬다, 작전하고 하기 전에. 예. 하고 나가고 술 한잔 먹고 하루 시작하고 나오고 이랬는데. 술을 얼마나 먹는도, 그때는 초안에 비계가 이런 게 아니고, 전부 강국 허연계, 허연비계거든. 예. 밤에 자고 자니까 어깨가 죽죽 하는 거야. 그래, 이상하다 해가지고, 블록해니까. 오줌으로 술 먹었는 오줌을 놓는데, 막, 강수야. 그러니까 비계가 이런 거야. 그것도 안 깨는 거야, 이 영감이. 마음씨 좋다. 그럼 당시에 뭐 실제 선배님이랑 같이 대북 자진하신 분들이 다 UT 출신자들이었네. 그래, UT 출신 아니면은 김선수하고 허철한이 그 둘 빼고 둘이면 나는 그 다른 전부 UT 출신이야. 다른 건 어디 들고 갈 사람 있나 누가 있나. 예. 그리고 또 UT 출신 아니면 또 안 받아주고. 예. 그때 발령을 어떻게 해서 선배님 위로 올라가신 겁니까? 처음에 예. 그 저 박정희 대통령이, 저, 시찰 온다 하더라고. 예. 그래, 오는데 우리가 뭐 할 게 있나, 드럽힐까? 예. 그걸 하는데, 김창모 이 새끼가 말이야, 공포대 둘 수 있다가 손 흔들면 뛰어내리고 또 다음 가고 이런 걸 놔두지는데. 예. 내가 뒤에 있고, 내가 뛰어내리면서 다리를 쳐야 되거든, 앞에 사람. 예. 그런데, 쳤는데 이 새끼가, 늦게 떨어져, 일찍 떨어져. 내가 공포대 있고, 딱 늘자가지고, 올라, 뜨는데 순간이거든. 예. 뜨는데, 여기, 지 무릎을 가고, 여기 내 다리를 쳐버리는 거야. 다리를 쳐버리는데, 이 수술을. 아, 힘도가 제법 크네. 이래가지고, 해군, 저 어무단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적시, 물에서 부대, 본대, 방에 오니까, 예. 이 옷을 쬐야 돼, 이거. 예. 작업복이. 예. 그래, 음실을 갔는 게, 음단에 갔는 게, 음실을 가가지고, 가니까, 이, 근육 파열됐다, 이게. 그래, 주사 놔주고, 이래도 막 가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와, 목, 이, 브라치 주더라고, 두 개. 예. 집고가 있는데, 좀 애가 풀렸지. 예. 괜찮아지는데, 발레이 났다 하면서, 인천 유두로 발레이 났다 하며. 예. 김용태, 정종마, 예. 김기남이 내 이름과 너희가 났더라고. 나는 왜냐면 현영승 대장이 안 된다 이게야. 밤새 사령부에 가야 이전단 사령관이 들어가고 왜 유이티는 우연한 게야. 다 그 저 건장한 사람은 갚으면 했는데 그 저 정종마하고 김용태하고는 교공도 못 맞아봤다고. 특히가 달리는 거하고 배구, 농구, 축구. 농구는 없지, 축구하고 이긴데 과학이 그거든. 예. 축구를 공수는 그냥 맨날 와야 하고 이런데. 그래가지고 김영춘이 안 된다 이게야. 나는 체도하고 마라톤 선수로 있었거든. 예. 그래가지고 치료시켜 버렸고. 그래가지고 어디 되실까 한 3개월 있으니까 특민이 들어왔는 거야. 예. 현영승 대장이 말이야. 김영식이 부르더라고, 대장실에. 그러니까. 김영식이 할 수 없다, 이게. 특명이 나가지고, 니는 가야 된다, 이게. 그래, 목욕을 짓고 와, 그냥. 한쪽에 봐봐, 한쪽에만 짓고 와, 올라갔다. 두 개 벅차더라고, 그래가지고. 길에서 다 올라가니까. 택시 타고, 동천역에 내려가, 택시 타고, 경비부에 갔다. 예. 경비부 가니까, 그 누가 와있나 하면 저거 있더라고. 이관철 소령이, 그때 소령이야. 예. 이관철 부장이 소령인데, 그 소령도 눈도 알았나? 경청도 없이 와가지고. 예. 생긴 건 또 복지매라 생겼더라고. 그 날 보고, 어디 가라, 김영치자 이러더라고. 유지 작업복 입고 있고, 예. 마신다니까. 타라 하며, 내 니 마중 나왔다 하며.
그리고 전동 8번이고 유디고 그것들인가 그니까 김선생하고 장선생 방이 따로 있더라고 그 가려더라고 그 안에 있더라고 그니까 박선생 김선생이가 박정현지 최갑시가 누구 앞사람에서 앉아라며 옆봤다 올라온다 옆봤다며 그래가지고 앉아있으니까 이름을 하나 빨리 지으라 이게 저는 김영춘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고 가명을 하나 빨리 지으라 이게 그래 가만 아버지 어디서 가나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 제가 3학년 때 2학년 때가 3학년 여학생하고 고등학생 2학년인가 노무사람인데 둘이가 연애 터질 주고받는 게 아니라 우리 이북 사람인데 야마이라고 김영생 같다 그런데 야마이라고 별명이 그 편일 발견해가지고 아침 전화를 하는데 말이야 7정시 8정시 인기는 거야 그걸 공개를 해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들었는 말이 생겼다고 생각나더라고 7정시 8정시 한 게 아 씨발 발견을 해야 돼 성은 뭐 양씨가 그저 짐승모의 양씨가 온순하잖아 그래갖고 양팔로에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래 그 일로 내 이름을 없애줘 보는 거야 양팔로에 양팔로에 해주지 그래가지고 70년도까지 무사히 살아남았지 대북작전을 한 15회 정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15회 예 공식적으로 15회인데 예. 두 분은 중앙정부가 인정이 안 되는 게. 예. 왜 안 되나 하면, 인정을 받고 작전해야, 그가 족보에 남지. 중앙정부에서 안, 족보가 없는 거는, 의야. 예. 그래, 그 사람, 대장인데, 이름도, 외우기 싫고, 아외왔다고. 예. 김 씨는 김 씨인데, 예. 국회 연락장관하고 왔다고. 예.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게. 예. 왔는데, 자기 형이 유학가에 주학부라가 자기 형수하고 견해 산다고 사는데 문장군은 알 거야 그 사람 이름으로 그래 자기가 대리인데 별 달랐고 지구상을 해가지고 작전을 시켰는 거야 그래 그걸 내가 15분인가 올릴까 13분인가 얼마 올릴까 답변이 내려왔더라고 그거는 중앙정부에서 이름이 없다 이게 작전 이름이 없다 이게 그래서 요, 내, 했는 거는, 순수한 국방, 중앙정보국에서 나온 거야. 그걸 내가 임의를 한 게 아니고, 박규일이라고 정보사에 조사팀장이 내한테 세분 왔더라고. 행사, 일반 행사가 문행사라고 하고, 포항에서 세분과 만났다고. 만났는데, 그래. 내한테 전부 그런 게 조인철이 얼마 안 먹고 쭉 묻는 거야. 그 조인철은 얼마나 올려놨냐면 50몇 분 올려놨는 거야. 그게 엉설다 이게야. 예. 이제 중앙정부가 그래 없다 이게야. 예. 그래가지고 니 다, 저 박규희가 니가 알아서 해라. 나도 마음껏 빼라 이러니까. 아 형님은 그때 세월 만날 때 형 동생 하자더라고 포항 송도서 숨었는데 예. 형님은 그래 나와있다 이게야. 예. 중앙정부에 나와있다 이게야. 예. 뺄 수 없다 이게야. 예. 그럼 그걸 해라. 그래가지고 그 편에 그렇게 한여 묵고 하자 예, 예. 울지 마시니까 맨 입을 보낼 수 없다